저는 정약용의 생애가 정약용이 이제 지은 그 독소 혼자 웃다라는 재밌는 시가 있어요. 그 현대의 뭐 머피의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먹을 게 많은 집은 먹을 사람이 없고 또 이제 아들이 많은 집은 또 먹을 게 없다. 이게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런데 내가 혼자 웃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 이렇게 끝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정약용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아이러니? 그런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정말 뭐 하나 되려고 그러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 정약용이 어려서부터 이제 뭐 똑똑하고 뭐 급제해서 정홍조의 뭐 총애를 받고 또 38가지 이제 그 초계 문신으로 성균관대 문신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승승장구를 했잖아요. 큰 벼슬, 최고의 정점, 좌의정, 이제 영의정 이렇게 나아가는 그 정점에 딱 그 정조가 붕어하면서 이 굉장히 본인은 열심히 청렴하고 모든 생애를 바쳐서 충성을 다했지만 나중에 집권한 그 노론의 그 또 모함 및 뭐 여러 이제 집안이 천주교 사건을 비롯해서 유배를 가서 보니까 이제 강진 저기 강진의 본인이 처해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를 당하는데 이 시는 1804년 정도에 이제 유배된 지 한 3, 4년 그쯤에 쓰여진 시인데요. 이게 그때가 가장 다산이 가장 암흑기.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없고 풍토병은 있어서 계속 아프고 뭐 그렇다고 뭐 서당을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한 상태도 아니고 암흑기에 굉장히 이게 세상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혼자 웃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게 모든 그 세상의 그 부조리라든지 장애라든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켜야 할 거는 또 지켜야 된다 그런 지키고 행하고 그런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좀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본인의 생애를 다산은 60세 되던 해에 자참묘지명이라고 본인의 생애를 다 이렇게 기술을 해서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진심을 다해서 그거를 이제 무덤에 안고 갈 그 묘지명을 씁니다. 그래서 뭐 요약병도 있고 아주 구구절절 만자 이상이 되는 그런 그 뭐 집중본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거 제가 이렇게 다산 수업을 하면서 그거 보면 이렇게 마음이 저릴 때가 있어요. 자참묘지명 처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돼요. 이거는 열수 정용의 묘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열수는 이 한강이란 한강의 옛 이름이에요. 그리고 옛 이름이고 열수가 열수 정약용의 묘이다 하고 이렇게 남양주로 이제 해배된 후에 이제 항상 그 정부의 부름을 받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정말 준비된 인재 그리고 끝까지 본인은 열수 한강에 있는 정약용의 묘다 이게 제일 첫 번째에 나와요. 그런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그 아이러니가 또 있고요. 포는 딱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사암이에요. 처음 들으셨죠? 정말 신기한 게 본인의 호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약용의 제자들은 또 사암, 뭐 열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정약용을 다산으로 부르진 않아요.
본인이 감추고자 했던 아니면 좀 지우고자 했던 이 유배의 흔적들.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준비된 인재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 이상을 또 이렇게 정치적이고 그 자기 삶에서 실현하고자 했었던 그 상태여야 하는데 그 정약용이 해배된 후에 이 사람이 업적이나 이 쌓아온 학식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약용의 정적들, 특히 노론계 인사들은 정약용을 다상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게 정치범들 뭐 청송에 가두면 청송청송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산다산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다산에서 왔잖아. 저기 강진에 유배당했잖아. 오랫동안 너는 그런 아웃사이더였잖아. 이런 사실은 네임콜링이자 낙인이었던 거죠, 오히려. 그런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다산관도 있고 뭐 다산 콜센터도 있고 뭐 다산 신도시도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추앙을 하는데 이 정말 정약용이 무덤에서 태어나면 정말 아이러니다. 혼자 웃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또 사암이 되는 거에는 또 배경이 있는데요. 정약용이 이제 17살에 이제 처음 이제 서학 문서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저기 저 지금 뭐 경기도 광주에 이제 청진암이라고 있어요. 주어사에 강학회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거기 강학회 자리가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강학회를 했었던 곳이고 이제 뭐 여러 이제 수행이라든지 수양의 뭐 기초를 닦았던 그런 곳이다 하면서 거기 모였던 인물들이 이렇게 쫙 이름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가장 이제 연배가 높은 사람이 노감 권철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이암 권일신 있고요. 그 주 굉장히 유명한 광암 이벽. 그 다음에 정약용의 이제 형제들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이제 큰형은 이제 배달은 큰형 빼고 둘째 형이 소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셋째 형 순교하신 정약종 아구스티노 저 정약종이 있는데 정약종의 유교적 호가 서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학회를 했었던 사람 이렇게 보면 노감, 이암 광암, 서남, 소남 이렇게 쭉 있는데 다산만 다산 정약용 이상하잖아요. 근데 좀 얘는 암자돌림이 아니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자창묘지명을 본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게 천진 암자의 암자예요. 그 모든 그 암자가. 그러면서 본인은 사암인데 나의 혼은 사암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가 어떤 사냐면 기다릴 사예요. 기다릴 사인데 누구를 기다렸을까? 이게 지금 이 나의 삶은 뭐 할 만하면 유배방어 또 이제 다시 해배 왔더니 또 모함 당하고 이제 꽃이 피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망치고 보름달은 이제 구름이 가리고 이런 게 정말 세상의 이치구나.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정말 후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진짜 본인의 그 삶을 재조명을 해주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러 이제 집단 지성도 있고 여러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이렇게 다산이 이제 정말 본인이 불리고자 했었던 그 코도 이제 점점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결국에는 계속 알아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지금 2022년도.